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갈아넣었는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부터 원하는 목표 다 이루었고, 즐기는 상태로 갈 예상이라서 기념으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여태까지 이루었던 것들이, 제가 아브노말 1사까지 완료했고, 본캐 건설, 지금 중축은 건설이 1527, 그리고 부캐 스카우터가 1460, 그리고 부부캐 바드가 1452고, 그리고 1415 배럭을 11개를 만들었어요. 되게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현질은 한 277만 원 정도 했어요. 패키지나 뭐 배럭, 스토리 스킵 등등으로 되게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여태까지 하면서 게임 느꼈던 점, 아니면 요새 많이 많은 골드 시세에 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해보려고 해요. 뭐 다들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겠지만 MMORPG는 사회 축소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그거에서 시장이 구축되고 이벤트에 따라 시세가 바뀌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아이템이 패치되거나 뭐 그럴 때 시세가 폭증하고 폭락하고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로아 시작하기 전에 했던 게임이 와우 어둠땅인데 거기에서도 시세가 있었고 거기에서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게임을 즐기면서 경매장이나 아니면 시세나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무언가 흥미를 가질 때 약간 좀 알아보는 스타일이라 시장 조사로 넘어가자면은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드리면은 로아는 골드 크리스탈 로얄 크레스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드는 거의 스펙업에 필요한 것들이죠. 뭐 돌, 악세, 뭐 보석, 재련, 품질, 수수료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크리스탈은 더벅이나 카드팩 그리고 좀더 상위 컨텐츠를 위해 필요한 재화잖아요. 결국에 크리스탈의 니즈가 많으면은 더 많은 골드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오전 3시인데 화폐 거래소를 보면은 지금 2,300골드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은즉슨 그만큼 크리스탈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쭉 저번 주까지 계속 그랬고 제가 시작할 때쯤에는 한 900골드인가? 900골드, 950골드 정도였어요. 그때로 따지면은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난 건데 로아는 약간 제 느낌상 시장 파악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거래소에서 제가 각인서를 본다면은 이렇게 전일 평균 거래가나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약간 좀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나? 또 와우라고 치면은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언더마인 저널이라는 같은 사이트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시세나 이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올라왔고 언제 이렇게 매물이 풀렸나 뭐 이런 것들도 볼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로아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가 간단하게 있었다가 막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여기에 또뭐 코코 시장인가? 여기 뭐 코코 시장에도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처럼 막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보가 있는 것도 사실 저 같은 유저에게는 되게 반갑고 뭔가 뭐 재미있게 볼수 있는 그리고 뭐 가끔 들어서 뭐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이득을 봐서 골드를 벌수 있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중급 예를 들면 중국 오레아가 지금 13골드인데 10골드인 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에스더 무기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도 재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이런 생고기 재료들 요런 게 되게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 에스더 무기는 이런 재료들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이런 재료들을 사면서 준비를 하려던 상이었는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중급이나 오레아 쪽에 있는 그 들어간 게 많잖아요. 그래서 10골드에 제가 많이 샀고 여기 이게 15골드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다 팔고 그래서 뭐 많이는 한 6만 골드 정도는 이득을 봤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득 보고 그런 것도 약간 이 게임에서 약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고 볼수 있죠. 제 기준으로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뭐 아바타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을 사서 뭐 팔고 그러거나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에서 즐길 수 있는 게뭐 되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저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번 주부터 제가 로아와라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좀 통계를 좀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데이터 상으로 K2 숫자를 보면은 템랩이 낮아질수록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1575 유저는 인천시민 29고 뭐 1340이 가장 많고 1415 때부터 약간 급격히 떨어지는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저는 여기서 이 캐릭터들 구간이 가장 많은 골드를 버는 구간이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총 인원 곱하기 그 캐릭터들이 벌 수 있는 골드 숫자겠죠. 이게 단순히 계산한 거죠. 뭐 오레 노말하고 뭐 하드하고 알고 발노 비노 발하 비아카 쿠크 아브 이렇게 다 합해서 버스를 제외한 어디 구간이 골드를 가장 많이 버나라고 계산을 하면은 1415부터 1370 만드는 골드량이 1430부터 1575까지 모든 캐릭터의 유저수 비례에도 비슷하는 거예요. 조금 많죠, 사실. 오히려 배럭 구간들이 더 많이 버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레이드로만 쳐도. 자, 그러니까 이 간단한 정보가 왜 저한테 흥미로웠냐면 이런 간단한 생산법, 생산량이 5대5를 만들어지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아가 배럭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럭 게임이니까 그 제가 뭐 유저들을 약간 클릭하면서 상위 유저들 클릭하면서 뭐 어떤 캐릭터가 있나 예를 들면 뭐 제 캐릭터를 넣어서 뭐 보유 캐릭터가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배럭이 몇 개 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긴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배럭 두세 개 이상 아니면은 많으면은 뭐 여섯 개 일곱 개 그리고 아주 많은 상황에는 뭐 15개 막 이렇게 그 이상 있는 유저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만 더 꼬아서 계산을 하자면 이 상위권 유저들이 배럭을 5개, 6개 정도 보유한 것에 가정하고 버스까지 포함해서 골드량이 얼마나 치우쳐질까라는 계산을 해봤는데 그 토대로 약간 간단하게 보면은 상위권 유저들이 77% 정도, 그러니까 많으면 77%, 적으면은 한 70%겠죠? 그 정도의 골드를 보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틀릴 수도 있는 이유가 사실상 뭐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숫자를 넣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하고 파이 차트만 본 거니까 그다지 그렇게 큰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로 보진 않지만 약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개발자는 뭐 전부 더 섬세한 통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만 약간 이 틀에 그렇게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위권 유저들이 골드가 더 많이 번다. 이건 뭐 모든 게임에 더 통틀어서 똑같은 거고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 화폐 순환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도 왜 생기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화폐를 순환시키고 그리고 어떤 화폐들은 폐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폐기가 돼야 되고 이 로아에서 폐기 시스템들은 강화, 품질, 수수료 뭐 이런 걸로 폐기가 되고 순환되는 경우는 유저 간의 거래. 이게 현재 위의 데이터로 추측을 하면은 캐릭터들의 전체 생성량이 되는 골드가 거의 650억이 되는데 이 650억 골드 중 가장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1415부터 1370 구간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 있는 골드는 사실 그냥 생으로 벌어들이는 골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이 캐릭터들은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주차를 하고 있는 캐릭터들인데 전체 캐릭터들이 버는 골드량이 50%를 차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폐기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생성되는 골드가 훨씬 많다는 거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왜 크리스탈이 시세가 올라가는가? 왜 크리스탈 시세가 왜 전각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가? 라고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 구간이 있죠. 1430, 1445 구간, 그 이상 1460 구간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크리스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전각을 또 쓰게 돼요. 왜냐면 전각을 쓰면은 5개인 각인을 맞추게 되고 크리스탈은 카드팩, 카드셋을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맞출 욕심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템 레벨을 올리면서도
다른 스펙업에 관한 욕심이 생기는 구간이겠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일단 147호라 1460에서 더보기를 수시게 하게 수시로 하게 됐고 유물 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보기가 끝나면은 남은 크리스탈로 뭐 마리의 상점에서 뭐 박애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사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파편도 사고 뭐 골드로도 살 수 있지만 사실 마리 상점이 더 이득이었거든요. 제 때는. 그래서 단순 카드팩만 생각을 하더라도 크리스탈의 니즈는 있어요. 상위 구간 유저에. 그리고 상위 구간 유저에는 말했듯이 70%의 골드를 갖고 있어요. 70%의 골드를 갖고 있고 더 많은 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골드가 많은 상태에서 크리스탈 니즈는 더 세진다? 그럼 사실상 골드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글까지 해서 뭐 간단하게 재밌게 봤는데 뭐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은 뭐 저는 초보들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게임이 돼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해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캐릭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단순 이 레이드만 돌아도 제가 10만 골드 정도는 벌거든요. 일주일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아요. 뭐 하루 잡아서 다 돌 수 있고 뭐 이틀 잡아서 바로 다 돌 수 있어요. 뭐 다 못 돌다면 버스라도 다 태우는데 버스를 태워도 사실 한 8만 9만 골드 정도는 벌게 되는데 캐릭터를 한두 개 키우거나 뭐 시간이 없거나 뭐 저선 시간이 많지 않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이 큰 패치가 없는 이상 계속 골드의 값어치는 떨어질 거고 전각도 시세도 계속 오를 거고 뉴비들은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질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약간 현질을 하는 거는 약간 뭐 하고 싶으면 하되 필수가 아니면은 좋겠다고 생각해요. 뭐 저야 하고 싶으면 현질을 하는 스타일이지만 모든 유저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약간 건강한 좀 시장이 좀 형성이 돼야 뉴비들도 잘할 수 있고 그 상위 레벨 사람들도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나? 그러면 리그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큰 패치가 없는 이상 솔직히 크리스탈이 한 3,500골드 정도? 그때까지 가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뭐 근데 그렇게 돼도 저는 그래도 살 거고 그래도 사야 하는 상황이고 뭐 그래도 뭐 계속 그 더보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 기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결론까지 가자면은 저는 로아를 아직 많이 즐깁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나도 안 올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 모든 캐릭터를 141로 찍은 겸에 뭐 그 기념 삼아 올렸습니다. 그래 내 먼 미래에 봐가지고 아예 좀 똥페인이었구나 이러면서 먼 미래 나에게 보내주려고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로아를 많이 즐기는 아저씨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 로아 잘 즐기시고요. 수고하십시오. 끝.